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므로 여러분이 성도들에게 봉사하였고 지금도 봉사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보여준 행위와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각자가 희망이 실현되도록 끝까지 같은 열성을 보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약속된 것을 믿음과 인내로 상속받는 이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당신보다 높은 분이 없어 그러한 분을 두고 맹세하실 수 없었으므로 당신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정녕코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너를 한껏 번성하게 해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끈기 있게 기다린 끝에 약속된 것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높은 일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 맹세는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는 보증이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상속받을 이들에게 당신의 뜻이 변하지 않음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맹세로 보장해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로 당신께 몸을 피한 우리가 앞에 놓인 희망을 굳게 붙잡도록 힘찬 격려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에게 영혼의 닭과 같아 안전하고 견고하며 또 저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멜키체덱과 같은 영원한 대사제가 되시어 우리를 위하여 선구자로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당신 계약을 기억하신다. 주님을 찬송하리라. 올 곧은 일의 모임 그 집회에서 내 마음 다하여 찬송하리라. 주님이 하신 일들 크기도 하여라. 그 일 좋아하는 이들이 모두 깨치네. 당신 기억들 기적들을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언제나 당신 계약을 기억하신다. 당신 백성에게 구원을 보내시고 당신 계약을 영원히 세우셨네. 그 이름 거룩하고 경외로우시다. 주님 찬양 영원히 이어지네. 알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질러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길을 내고 가면서 밀이삭을 뜯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에브야타르 대사제 때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고
함께 있는 이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사랑합니다. 네, 어머님입니다. 네. 언제 그 기회가 돼서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자주 미사를 봉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옵니다. 내일 또 오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약속을 할 때 나누는 대상보다 더 값진 것을 가지고 약속을 하고는 합니다. 그 중에 확고한 것이라면 영원히 변하지 않고 완전한 그 모든 것인 하느님 그 자체일 것입니다. 오늘 독서에서는 하느님 그분께서 스스로에게 약속하시며 신앙의 여정에서 받은 은총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신앙을 우리는 십자가의 신비라고 배워왔습니다. 그 십자가의 인내로서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하느님 품 안에서 영원한 삶을 꿈꿀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느님 당신께서 드러내시며 그렇게 우리와 계약을, 우리와 약속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약속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분의 약속이 오늘 이 순간을 성실히 살아가며 사랑할 수 있는 의미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그 약속을 잊고 혹은 알더라도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아픔, 무력감 속에서 자주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잊고 맙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힘겨워하고 자격지심을 느끼고 마음의 불안함을 품고 살아갑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 아버지 하느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브라함, 우리는 그를 신앙의 선조라고 합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이 받아 누릴 은총은 또한 우리가 받을 은총이고 우리가 누릴 기쁨입니다. 아울러 아브라함이 견뎌야 했던 고난 역시 약속을 위해 단련받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임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정녕코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너를 한껏 번성하게 해주겠다. 아멘.